6월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었습니다. 너무 먼 곳은 부담되고 아이들과 함께 뛰어놀 수 있는 탁 트인 곳이면 좋겠는데 수도권 주변으로 놀러갈 곳 없나 찾고 계시죠? 오늘의 랭킹쇼 수도권 가족여행 명소 베스트 5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여행지, 가평 자창기 푸른숲입니다. 가평하면 수상레저 아닌가 싶었는데 이렇게 잣나무 빽빽한 숲길이 있었다니. 무장의 산책로를 따라가다 보면 잣나무의 웅장한 모습에 감탄이 저절로 쏟아진다고 하는데요. 길이 넓어서 산책하기 좋고 코스도 다양해서 원하는 만큼 시간 보내기 좋다고 합니다. 등산 느낌이 나는 코스도 있으니까 땀도 빼면서 운동도 되고 아이와 함께하는 산책 코스로 더할 나위 없겠죠? 잣나무 숲 보러 멀리 갈 필요 없겠네요. 두 번째 여행지, 연천 호로고루입니다. 호로고루는 임진강 부근의 현무암 절벽 위에 있는 고구려 성곽인데요. 경기도에서 누릴 수 있는 청보리밭 명소이기도 합니다. 입구 쪽에는 홍보관이 세워져 있어서 호로고루의 역사와 전시물들도 둘러보실 수 있고요. 또 호로고루 정상으로 올라가는 일명 하늘 계단을 쭉 걷다 보면 넓게 펼쳐진 들판과 임진강이 한눈에 보인다고 합니다. 탁 트인 풍경 좋은 곳을 원하신다면 연천 호로고루 나쁘지 않겠죠? 세 번째 여행지, 파주 퍼스트 가든입니다. 이국적인 포토존들과 정원, 놀이동산, 체험농장, 썰매장 등등 온갖 놀거리를 다 가져다 놓은 대규모 복합시설인데요. 풍경 좋은 곳에서 산책도 하고 싶고 아이들 위한 놀이시설도 잘 되어 있으면 좋겠다 싶을 때 고민 없이 갈 수 있는 곳 아닌가 싶습니다. 또 퍼스트 가든의 장점은 화려한 조명의 야경을 볼 수 있다는 점. 사철 내내 낮가방 가리지 않고 언제나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곳이니 무난한 여행 장소로 딱이겠죠? 네 번째 여행지, 여주 강천섬입니다. 드라이브와 피크닉 명소로 유명한 곳이기도 하죠. 옛날엔 취사도 가능해서 차박과 백패킹의 성지였는데 현재 취사는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도 넓은 들판과 시원하게 뻗어있는 나무들이 아름다운 곳이니 가족끼리 캠핑도 즐기고 평평한 곳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기 좋은 곳, 여주 강천섬 추천드릴게요. 다섯 번째 여행지, 양평 두물머리입니다. 두물머리는 북한강과 남한강의 두 물이 합쳐진 곳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인데요. 계절적으로도 여름이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되는 곳 중 하나입니다. 입구부터 자리 잡고 있는 두물머리의 명물, 느티나무가 이곳의 포토존입니다. 포토스팟들을 지나다 보면 한국의 제2경이라 불리는 두물경도 꼭 구경하셔야 되고요. 전체적으로 산책로가 깔끔하고 고르게 조성되어 있어서 가볍게 라이딩을 즐기기 좋고 아이들과 함께 뛰어놀기 좋습니다. 주변의 두물머리 연합도구와 커피 농장의 커피가 그렇게 맛있다고 하니 이것도 꼭 먹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6월 가족여행 추천 베스트 5 소개해드렸는데요. 6월 휴가여행지 고민은 이 영상 하나로 꼭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